트레이드조에 가을 신상품 구매도 하고 구경도 하고 애틀맘과 함께 가보시겠어요? 입구에 호박들하고 꽃이 너무 예뻐요. 정말 가을이네요, 가을. 와, 이쁘다. 와, 국화가 정말 이쁘다. 칼라 릴리 9불99, 그리고 국화꽃들 399, 작은 국화꽃들 399예요. 한번 가까이 볼까요? 아, 이뻐라. 정말 가을이에요. 가을 할로윈. 온통 신제품이 다 펌킨, 호박 들어간 신제품들이에요. 와. 제일 맛있어 보이는 게 펌킨 오트밀이에요. 349. 이거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요. 펌킨 파이들도 맛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요거. 펌킨 시리얼도 맛있을 것 같고요. 토티아 칩도 맛있을 것 같고. 그리고 빵도, 펌킨 빵도 만들어 먹으면 좋을 것 같고요. 와, 이 초콜릿 진짜 맛있겠다. 399, 너무 귀여워요. 정말 펌킨 펌킨. 이때 아니면 못 먹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가을 낙엽 모양의 토티아 칩이에요. 너무 귀엽죠. 299 하나 샀습니다. 포테이토 칩도 맛있게 생겼네요. 229 포테이토 칩은. 와, 이거는 펌킨 파스타 소스하고 펌킨 모양의 파스타예요. 정말 이때만 먹을 수 있는 그런 계절 음식들이에요. 너무 이쁘죠? 요거 꼭 가을에 먹어줘야 되는 거. 애플 도넛. 요때만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초콜릿도 그렇고요. 요거는 가격이 399예요. 옛날 도넛 맛? 생각보다 이거 굉장히 맛있거든요. 시나몬 커피 케이크는 449. 이거 안 먹어봤는데 이거 조금 맛있어 보이네요. 하나 사야 되겠어요. 바나나 브레드도 429. 이것도 맛있을 것 같은데 저는 바나나 브레드 가게에서 만들어서 먹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스킵. 밖에도 있지만 안에도 이렇게 호박하고 또 옥수수. 옥수수 하나는 한 개 49센트에 팔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gumdrop grape 포도 849. 좀 비싸긴 한데 이것도 정말 달고 맛있거든요. 워러멜론 399. 이제 여름이 거의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가격도 괜찮고 맛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 트레이드조에서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냉동 코너. 오늘은 뭘 살까 한번 보겠습니다. 새로운 거 뭐 맛있는 게 있을까요? 워낙 유명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정말 미국 사람들은 요리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저렴한 가격에 냉동식품들이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LA 갈비 4팩 샀고요. 파전도 2개 샀고요. 그리고 또 안 사본 게 뭐가 있을까 한번 볼까요? 오늘은 만두를 뭘 살까? 진짜 여기서 종류별로 다 사서 하루에 하나씩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스위칠리 소스 1스하고 하나 사가려고요. 이것도 되게 맛있거든요. 그리고 할로윈에만 나오는 트레이드조 쿠키들이 나왔습니다. 할로윈 조조 쿠키들 369예요. 이것도 할로윈에만 나오는, 예, 너무 이쁘죠? 799짜리 집이에요. 집. 과자와 초콜릿으로 만들어진 집. 아이들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요 쿠키도 가을에만 나오는 애플 사이더 쿠키. 아까 요거 보여드렸던 초콜릿
그리고 요거 다크 초콜릿 과자인데요. 우리나라 빼빼로랑 똑같이 생겼죠? 169. 와, 이것도 요 때만 먹을 수 있는 펌킨 진저 드링크. 너무 이쁘지 않나요? 스파클링 음료인데요. 펌킨하고 진저가 들어간 거로 요 때 아니면 못 먹는 299짜리 하나 사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유리병이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병을 가지려고 제가 삽니다. 요 펌킨 커피 499 요 때만 나오는 스페셜이죠. 미국에서는 썬데이 일요일에는 12시 30분 전에는 알코올을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답니다. 요 김이 간식으로 나온 거라 굉장히 얇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온 거고 간식으로도 먹어도 좋고요. 저희는 밥 먹을 때 먹어도 아주 맛있답니다. 오늘도 빠질 수 없는 간식 모찌. 예, 오늘은 미니, 제가 좋아하는 미니 망고 모찌를 사기로 했습니다. 냉동식품도 와플, 펌킨 와플이에요. 199. 요 때만 먹을 수 있는 스페셜. 요것도 펌킨 버터 다크 초콜릿. 요것도 스페셜한 거죠? 와, 메이플 시럽도 이렇게 할로윈 그림이 그려져 있는 스페셜인 것 같아요. 너무 귀엽죠? 저는 대충 쇼핑을 끝낸 것 같고요. 와, 저 앞에 미국분 가족들은 엄청나게 쇼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산대에도 이렇게 펌킨 관련된 쿠키들이 놓여져 있네요. 오늘 쇼핑은 여기까지고요. 애틀맘과 함께 또 다음 주 트레이드 좀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